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로얄 마스터 한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도 않고 그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일단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들려줄 얘기는 마케팅 플랜하고 이제 제가 경험한 성공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이 방법으로 한 사람, 저 사람 뭐 다른 방법으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해드릴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애톰의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관리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좀 이따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정규직이고 급여도 적었어요. 그래서 뭐 부업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부업으로 했는데 실적을 못 내가지고 옛날에 상조를 한번 해봤는데 부업으로요. 3개월 동안 하나 팔았어요. 하나. 근데 누구한테 팔았냐면 나한테 팔았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미안해서 지점장한테 미안해갖고 나한테 팔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성공했다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아니면 뭔가 비밀스러운 게 뭔가 있을 거야.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제 소개는 이제 가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어디 갔죠?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 마케팅 플랜이었죠. 지금 이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들려줬고 우리 박문성 이제 스타마스터께서 이렇게 들려줬고. 그 다음에 제가 건방도 있잖아요. 챗GPT 아세요? 카카오톡에서 에스크업이라고 ASKUP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하시면은 카카오톡, 예? 그럼 그게 하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깔리는 방법 모르겠어요. 유튜브 참조하세요. 나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거에서 하면은 챗GPT를 가장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예? 건방도 내가 이제 심심해 뭐 하면 좋지? 라고 물어봤더니 다 대답해줘요. 뭐라고 그만큼 이제 잠깐 장난 한번 쳐봤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일본서부터 어제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추첨하는 거 있죠? 일본서부터 2천 몇 번까지 있었나 봐요. 자리가 거기서 다섯 명 뽑아도 달라고 그랬나? 5명 뽑아줘 그랬더니 이게 랜덤으로 했고 딱 즉각 뽑아줘요. 그러니까 5명 탁탁탁탁. 우리 그거 하려면 막 추첨하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주차치기 농간이 있는 거 아니야?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막 있죠. 그런데 그냥 바로 뽑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챗GPT에서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고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정말 사람이 비서가 대답해 주듯이 해줄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이 어떤 건지 그래야 변화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올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은 마케팅 플랜 아까 다 말씀드렸고 그 회사에 대해서도 이제 전반적인 거 말씀을 드렸어요. 제품에 대해서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어떤 회사든 간에 유통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유통회사에서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돼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핵심적인 건 뭐냐면 좋은 제품을 얼마나 싸게 파느냐. 그게 경쟁이잖아요. 쿠팡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모든 회사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진짜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제공하느냐. 이 게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애터비도 그러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서 경쟁이 밀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없어질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제품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치약 칫솔을 써봤어. 샴푸를 써봤어.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내가 알아. 어디 있는 게 더 좋고 싼 게 있어. 이 사업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다녀야 돼요. 계속.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애톰에서 쓰지 말아버려야 돼. 그 회사, 그 제품을 내려버려야 돼. 내리고, 이제 내리도록. 애톰에서 스스로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제품을 쓰지 말아버려야 돼. 그 제품은. 그러니까 그걸 검증이 안 돼. 그거 검증이 안 되면 하시면 안 돼. 일단 여러분, 그 소비자로서 내가 이거는 수당을 안 받더라도 평생 쓸 정도의 제품이다. 라는 게 확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 남한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구두로가 어디 건 줄 아세요? 어제 샀어, 어제. 어제 사갖고 왔는데, 유팁 정장화 애터미, 16만 9천 원인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푹신푹신하고. 운동화 없을 정도로, 진짜 부드러워. 저도 명품 구두를 이제 신고 다니는데, 그것도 좋긴 해요.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아까 딱 받아가지고 바로 실험했는데, 너무 편해. 그러니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기하죠. 명품 구두는 100만 원 넘어요. 그죠? 이게 구찌 이런 거는 100만 원 훨씬 넘어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싫으니까. 이거 16만 9천 원 뺏게 하는데 가죽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제품도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이 쓰는 거 써요. 여성분들이 쓰는 거 앱솔루트라고 아시죠? 6종 세트. 바를 때마다 감동합니다. 저는 막. 그냥 이렇게 그 앰플을 파란 거 있죠. 그거 착 바르면 뭐가 이렇게 세포가 막 돋아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킨만 탁 발라도 에센스 수준이잖아, 스킨이. 그죠? 틀려요. 보통 일반 스킨하고. 거기다가, 아이크림은 이제 두 가지를 발라요, 저는. 목에다 하나 발라요, 목에다가. 페임 아이크림 좀 싸죠? 그거는 이제 네 개 왕창 사가지고, 강남 아줌마들이 목크림으로 통해, 그거는 그냥. 푹푹 퍼가지고 목에다 쫙 많이 발라야 돼요. 아이크림도 화장품도 좋은 거 조금 바르면 아무 적이 없어. 많이 발라야 돼. 듬뿍. 예? 그래갖고 저는 여기다가 아주 떡칠을 하고 와요. 금방 흡수됩니다. 이거. 금방 흡수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나니까. 아, 물론 여기 걸 이거 발라도 상관없어요. 일반 시중 거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 아이크림도. 그렇지만 앱솔루트는 뭐 타켓으로 해갖고 주름을 개선시켜준다는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자세히 몰라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지만 써봐 쫙 펴줘 이렇게 얘기하지 뭐 복잡하게 뭐 무슨 기술이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졸려서 듣다가 자 제품 설명하면 그러니까 써봐 쫙 펴줘 해모임 먹어봐 아침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이렇게 잘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일단 써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제품에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그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뭐라 그래요? 애터미가 추구하는 제품 컨셉은 뭐예요? 제품 철학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 품질. 이게 되기 때문에 애터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성공한 거예요, 이걸로. 애터미가. 마케팅으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마케팅은, 이게 된 상태에서 제품이 팔려 나가야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그죠? 어떻게 수당을 나눠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출액의 약 35% 우리가 광고도 안 하고 직거래하죠 공장하고 직거래합니다 그리고 애터미라는 회사는 정말 비용 면도날 경영을 통해서 정말 싸게 비용을 판매 관리비도 아마 그 저기 네트워크 업계에서 최하위로 반의 반 정도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낮추고 있고 그 1인당 그 매출액이 70억이 넘어요 이 직원 1인당 매출액이 그 정도로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비용을 많이 낮춰요. 그리고 품질은 또 높죠. 그죠? 그래서 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면 44%라 돼요. 44%대 이렇게. 그러니까 만 원짜리를 팔면 44%가 원재료 값이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보통 그렇게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질은 고품질인데 판매 관리비라든가 광고비 이런 거 다 줄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회사하고 이제 나누는 거죠. PB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중간 마진 있으면 그걸 나누는 거야. 왜 나눠요? 회사가 왜 나누겠어요? 제품 팔아먹으려고
제품 팔아먹으려고 나눈 거예요. 그 애터미 마케팅 전략에 기에 광고 안 때리고 광고 때리죠. 대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도록 해서 당신한테 그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주겠다. 그게 동기부여예요. 그게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애터미 유통회사 유통회사 핵심은 뭐라고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을 써봐야 돼. 그래서 써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진지하게 이게 돈이 되니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35% 회사 매출액의 약 35%를 지급을 해요. 작년에 2조 재작년에 2조 2천억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가 풀렸을까요? 약 7, 8천억 정도 되겠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만큼 그러니까 싸게 주고 7, 8천억이 누구한테 들어갔어. 저는 그중에 약 4억 정도를 가져왔어요. 연간 4억 정도를 가져왔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 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으시가만 하여튼 4억 정도 가져왔어요. 마케팅이 간단하게 특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가입비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입비하고 유지비를 안 받겠다.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이렇게 두 개 라인을 만드는 두 개 라인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회사들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 회사. 다른 회사들 어떤 회사? 미국의 A사는 이렇게 뭐죠? 브레이크웨이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 라인을 많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갖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쪽은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그런데 두 개 라인을 했어요. 근데 두 개 라인을 하고서 저렇게 가입비가 없고 매달 의무적으로 살지 않도록 유지비가 없는 회사는 없어요. 네? 아메이도 유지비는 없어요. 유지비 없고 저런 거 없어요. 아메이도 저기 뭐 이렇게 뭐랄까 가입비 이런 거 없어요. 거기도 이제 저거는 있어. 이게 자동 구매라고 하는 그런 제도는 있는데 의무적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필품으로 하는 회사 가장 정확한 회사는 아메이하고 애터미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회사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메이보다 애터미가 이겼죠. 현재는 이겼잖아요. 그죠? 제가 아메이를 자꾸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거던데 A사 미리 또 이렇게 이렇게 참 실수를 해요. 그죠? 하여튼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거의 1등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앞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하튼 이 전략이 통했어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요게 이제 통했고. 자, 그래서 가입비를 받는 이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 물건을 안 사. 제정신인 상태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강사를 안 써. 그런 데는 좀 젊고, 이렇게 좀 말 잘하고, 예쁘고, 그냥 얼굴만 봐도 확 반할 정도 되는 사람들을 써요. 우리 같은 사람 안 써. 말 떠듬거리고 가끔가다 물 먹고 막 헤매고 어머 소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안 써요. 정신을 빼놔야 되니까. 그리고 나갈 때 카드 긁으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할 때 받는 게 가입비야. 저게 강남에 가면 그런 데 많아요. 지금 다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정신을 차렸어. 아, 개이 샀다. 아씨,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매달 의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 사면 수당을 안 준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맨정신이 아니죠. 이제 뭐냐 제대로 정신이 들었을 때 팔아먹는 방법은 이제 월간 유지비야 저게.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을 때는 가입비 받고 정신이 들어왔을 때는 유지비. 이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여하튼 뭐 그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필요 없는 거야. 일반 유통회사들은요. 어디 쿠팡 가입비 받습니까? 이마트 가입비 받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물건 좋으면 쓰고 또 가서 괜찮으면 또 쓰고 아니면 이거 나쁘면 다른 거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유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안 되는 거는 유통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필요 없다. 저것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저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물건이 쌓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오랫동안 그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절대 이렇게 참 모르죠 이렇게 그 농을 열지 말랬어. 농을 그 집 농을 열다 보면 제품에 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쌓인단 말이야 저런 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구조는 뭐냐면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아주 쉬운 말로, 쉬운 말로. 자, A사가 있어요, A사.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 합리적. 그죠? 많이 하면, 많이 주니까. 무한대로 하면 무한대로 소득이 높아져요. 상당히. 그러니까 월 나는 애터미에서 월 1억이 이제 최상이에요. 더 이상 안 줘요. 근데 내가 한 10억 벌겠다 월. 그러면 딴 회사로 가셔야 돼. 이 회사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많이 줘. 여하튼.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30대에 내가 아들을 낳아. 아들을. 아들을 낳는 거야 이게. 30대에 젊으니까 아들 순풍순풍 잘 낳겠죠. 이렇게 3명 딱 낳았으면 에메랄드야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또 했는데 또 돈을 더 벌고 싶어. 한 요 정도 되면 한 500만 원 벌어요. 예? 예를 들면, 예? 500만 원 정도 돼. 그런데 또 내가 더 아들 40대쯤 돼서 또 나, 3명을 더 나. 아직까지도 괜찮아. 젊으니까. 예? 그러면 한 월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다이아몬드. 내가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야 돼. 이제, 한 40대 후반이나 이제 50대 초반에 또 나. 쉬워요? 어려워요? 애기 하나 키울 때마다 해봤죠, 경험. 애들 잠잘 자다 깨다 일어나면 다 처음부터 다 해야 돼. 젊었을 때야 그거 재밌지만은 40대, 50대 가면 어떻게 피곤해서 못 견디죠. 또 해야 돼. 이제 60대 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낳는 사람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낳아야 돼. 근데 자, 여기는 어떨까요? 내가 낮춰, 내가 처음에 나도 낳아야 돼요. 이렇게. 낮춰. 그래서 이제 낳기 싫어, 이제. 그럼 며느리가 나면 돼, 여기는. 여기 손주 며느리가 나면 돼, 이제. 누가 더 쉬워? 어느 게 쉬워, 그죠? 딱 봐도 이게 쉬워. 그래서 대부분 이 마케팅을 이제, 하고, 이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잘못 만들어가지고 부하가 걸리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애터미는 그거를 싹 다 해결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있어요. 뭐 엔가 제도라든가 프레시아웃 제도라든가 상한선 제도라든가 이걸 통해서 부하가 안 걸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잘 만들어졌다. 근데 여하튼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둘 만나 잘 키우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훨씬 쉬워. 그래서 거기서는 성공을 못했는데 여기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예, 여하튼 자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무한 단계. 이야 이거는 있잖아요. 저는 이거 듣고 흥분했어요. 그리고 저게 가능할까? 처음에 마케팅 모를 때 프레시아웃이라든가 상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제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부분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제도를 모를 때. 이게 어떻게 되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됐어. 왜냐면,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무한단계예요. 무한단계 두 줄로 이제 하는 거예요. 두 줄 마케팅. 우리 스폰서가 있어요. 저도 이 정보를 준 사람 있죠? 이렇게. 이분도 두 개 라인을 펼쳐요. 나도 두 개 라인을 펼쳐요. 이렇게 펼치는데, 이분이 이제 세 명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니면 여기다 넣겠죠? 그죠? 그러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스폰서의 인맥도 나의 내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에? 여기는 안 되죠. 여긴 옆으로 벌릴수록 돈을 벌기 때문에 밑에다 절대 못 넣어줘. 안 넣어줘. 심리적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걔가 잘해버리면 내 파트너가 대박나니까 안 해. 할 수가 없어. 나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무한단계라고 그래. 무한단계. 대부분 이게 단계가 끊어져 있어. 이게. 에? 몇 단계까지는 당신의 거야. 그 이후로는 안 돼. 이렇게 다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무한이야. 무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 상상을 하시면 영리한 사람이고 그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은 저기 그 서울대학교 나와도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회장님 그러시더라고. 에스카이대 나와도. 왜냐하면 이 무한 단계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올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100%야 100% 이거는. 그 대신 조건은 뭐야? 꾸준히 하고 있는, 말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물 먹어야 되죠, 이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똑똑하면 강남에서 제가 강의를 해봤는데 강남 아주머니들이 좀 이렇게 세련됐고 새침하고 막 그래 앞에 쫙 앉아 있다가 너무 잘난 척 하잖아요. 제가 막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휘 딱 이렇게 갖고 해서 찰나갖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버벅거리고 어수석하면 이렇게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안쓰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잘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건데 여하튼 나보다 잘난 사람이 반드시 나와. 에?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 저도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제 술 마시면서 아니 술 마시면 아니 낮에 점심 먹으면서 얘기해. 점심 먹으면 저녁 점심 먹으면 도망가.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술만 먹고 도망가 이렇게.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해모임 얘기 막 하잖아요. 이렇게 술 마시면서 하면은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 사주겠대. 지금 당장은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사주겠대. 그래서 다음 날 전화하면 야 해모임이 뭐냐? 술이 잔뜩 취했을 때는 사준다 그러다가 절대 술 먹으면서 하지 마세요. 마케팅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이런 세미나 초대만 하시지 거기 술 먹어서 마케팅하고 그러면 안 돼.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케팅 그죠? 전화로 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여하튼 시간이 막 콱콱콱 지나가는데 무한단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거는. 에?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성공했거든. 예? 그러니까 뭐 나와요 사람이 이제. 예? 그래서 제 파트너가 누구누구냐면 서지웅 총장님이 제 파트너예요. 와 그렇지 벌써. 백성욱 총장이 제 파트너예요. 강영일 화재청 총장이 제 파트너예요. 제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스폰서가 한 사람도 있고 파트너 간 사람도 있고 모르는 파트너 간 사람도 있어. 그 생겼어요. 그 밑으로 줄줄이 또 많죠. 본부장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쪽에도 마찬가지야. 근데 제가 한 사람은 약간 조금 나를 닮았어. 그래갖고 잘 못해. 에? 근데 10년 하니까 어떻게요? 지금은 잘해. 에?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잘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윤상식 본부장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저라고. 이렇게 로얄 클럽 멤버예요. 그래서 2억 연봉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더스 클럽이 몇 명 있어요. 이쪽에도. 리더스 클럽이 한 서너 명 있는데 뭐 노재영 본부장도 있고 뭐 박진우 본부장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잘해요. 아주 열심히. 그분들은 제가 한 사람도 있고 제가 파트너 간 사람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 꾸준하게 하시면 이게 무한단계 위력이에요. 예? 어떤 일이냐? 우리 애터미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아주 그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아. 나라를 세 번씩 막 구하신 분 있죠 전생에. 이런 분들은 많이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은 막 스폰서가 넣어줘갖고 그냥 그 사람이 막 대박을 내버리는 거야.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그 중에 하나야. 스폰서님이 넣어줬어 여기다가. 응? 그래갖고 대박을 쳤어요. 여기다. 엄청나게 커졌죠. 저도 거기 소속돼 있는데 이쪽에는 누가 넣는지 몰라. 넣은 사람도 오리무중이야. 그런데 대만에서 막 노정구 단장님 같은 사람이 생겼어. 그래갖고 뿡 터져가지고 거기서 대만 전체 시장을 다 먹고 거기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다 나가버렸어. 어마어마해. 그 사람은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은? 예? 좌우로 막 그럼 매출이 빵빵하겠죠. 매달 억대 포인트가 매달 올라와 좌우에서. 응? 1억이 넘는 포인트가 매달이 아니라 매일 올라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관서 넘어갔죠. 그다음에 아휴 돈 말도 못하게 벌어. 7천만 원 벌을 때도 있고 1억 벌을 때도 있고 한 달에 예? 예, 그 정도가 됐어요. 그분은 뭐냐면 꾸준히 한 거야. 꾸준히 그냥 말은 잘 못해요. 잘 못하시는 분이야. 말은 잘 안 돼. 예, 잘. 근데 장점이 있겠죠.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끈기 같은 거. 그다음에 말을 잘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야. 예? 회장님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그때 노인네들만 쭉 있었어요. 조금 우리 같은 우리는 연계야 그때는 이렇게 보면 다 노인네들만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서 어머니 소리 하지 말고 세미나장에 데려와. 대신 설명해 줄게.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바깥에서 얘기 안 하고 세미나 가자. 세미나 가자. 이것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것만 했어요, 그냥. 그래서 뭐만 가르쳐 줬냐면 화장실은 여기고요. 세미나장 자리는 여기고요. 식당은 저기예요. 이것만 알려준 거야. 그걸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것만 제대로 알려주면 돼. 그러니까 세미나,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다녀보면 세미나장 안 가면 헤매요, 안 헤매요? 헤매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왔을 때 헤매, 스폰서가 헤매면 그 사람한테 붙을까, 붙어 있을까, 없을까. 이 형편없네. 자리도 제대로, 제대로 이게 안 하는 사람이라면 딴 데로 가버려. 몰래. 예? 그러니까 늘 그거는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 정도는, 그죠? 그걸로 성공하는 거예요. 애터미 다른 게 없어. 안내만 잘하면 성공하는 거지. 여러분도 안내만 잘하면 돼.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직접 하려고 해서 안 돼. 어떻게 보면 직접 하려는 사람 있죠? 약간 똑똑한 사람들. 에? 직접 하려고 그래. 직접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직접 하지 마세요. 안내야, 그냥 안내만 하시면 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대박이 나와. 대발이가. 진짜로 대발이는 마당발이 대발이가 아니에요. 그냥 마당발도 사업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안 해, 잘. 그런데 정말 중요, 진지하게, 정말 가슴에, 저같이 내성적인데도 가슴에 꿈은 있어, 막, 응? 뭐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실력도 없고 그런데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 있어. 약간 모자란 거죠, 그죠? 좀 모자란 거야, 그게. 모자란 거예요. 스펙도 없고 누가 봐도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가슴팍에는 영화처럼 살고 싶어, 막, 이렇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딱 건드리면요. 폭발해버려요, 그 사람들은. 예? 그 사람들을 나와요. 이렇게. 이게 무한정의 위력이야. 예? 그리고 국가도 없죠? 국경도 없어. 그러니까 재수가 띵이 없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안 나와. 주변 친구들 다 똑같이 생겨갖고 아무도 안 나와. 예?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아까 같이 대만에서 그냥. 예? 대만에서 터져버릴 수가 있어. 자기 그분도 계속 얘기했겠죠. 국내에서. 어? 밥 먹으면서. 얘기 밥 먹고 도망가고 술 먹으면서 얘기 술 먹고 도망가고 계속 그 사람이 한두 끝도 없이 얘기했을까, 초반에. 아무도 안 나왔어. 근데 대만에서 누가 가입시켰는지 모르지만 걸린 거예요, 대만에서. 이거를 딱 알아본 사람이 거기 회원 가입하고 막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연결만 돼 있으면 누구 회원이에요? 여러분 거야. 저는 몽골 회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8만 명.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됐죠, 현재 오픈한 지. 예? 8만 명인데 제가 안 가봤어, 지금. 응? 저는 가면 스타예요, 그냥. 난리가 나, 공항에서 난리가 나. 좀 더 뜸들이다 가려고, 지금 그러면. 가긴 갈 거예요, 제가. 가긴 하는데, 뜸들이다 가려고. 어? 저는 이미 몽골에서 스타예요. 제 얼굴 다 알아요. 다, 이미 다 알아. 그리고 파트너들하고 줌 미팅을 통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요. 알긴 하는데, 여하튼, 가지 않은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몽골에서 8만 명이 생겼어. 그게 독일로 또 넘어갔어요. 독일로. 독일에서 지금 퍼지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확률 게임이야, 확률 게임. 마케팅 자, 세세한 거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더 중요해, 사실상. 이 가능성. 요거를 머리에 이거 넣으면 제품 싸고 좋죠, 그죠? 가입비 없어서 부담 없이 회원 가입할 수 있잖아, 그죠? 유지가 돼. 회원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으면. 에? 그런데 가입비 유지급이가 있으면 내가 회원을 달아놓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돈을 집어넣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입비 있는 회사는. 근데 그게 필요 없으니까 언제 대박이 날지 몰라. 여러분 솜 하나씩만 사면 돼.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이 사람이 컴퓨터에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솜이 제일 싸, 솜. 한 900포인트가 되래 아마. 야, 포인트도 아니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 얘가 아직은 나는 살아있어, 숨 쉬고 있어, 할 정도만 알려주면 돼. 예? 컴퓨터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유지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죠? 관리를 하려면 필요한 거니까. 여하튼, 무한단계로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전부 다 여러분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한선이 있어요. 무한대로 커지면 한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상한선을 걸어놨는데, 여러분이 1번 사업자가 있죠. 1번 사업자가 있어요, 지금. 이분의 전 세계 매출을 이 사람으로 출발했어. 전 세계 매출을 이 사람 거야. 절대 이 사람을 따라잡을 순 없어. 근데 이 사람의 소득은 뭐야? 월 1억 원의 삼각형이에요, 이게. 예?
시계 개면 이분도 있겠죠. 이분도 있어요. 이렇게 B의 매출은 이거겠죠. 응? 그렇지만 소득은 같아. 월 1억으로 상한선. 이 삼각형이 중요한 거예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각형이 중요해. 상한선 가면 자 마찬가지요. C도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의 삼각형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나 시작하면 지금 1번 사업자. 1번 사업자예요. 해외 지금 25개국, 26개국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오픈만 한 거예요. 오픈만. 무슨 뜻인지 알죠? 중국도 립스틱 하나가 몇 조씩 팔리는 회사야. 그냥 전지현이가 싹 발랐더니 자기도 전지현처럼 이쁠 줄 알고 바르고 중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1억 개가 넘게 팔린다니까. 립스틱 하나가 1억 개가. 그 5만 원씩 해봐. 1억 개 팔리면 얼마인지 계산도 안 되네. 여하튼 응?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야. 지금 이제 얼마, 진짜 점도 안 찍었어요, 중국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아무리 정치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매출 최고 큰 새가 중국이야. 예? 관심, 아유, 참 말이 짙게 안 나오네, 자꾸.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아주 간단, 상한설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의 성공이 가능한 거예요, 집단의 성공. 그래서 지금 1억 연봉제가 몇 명이라고 현재? 1,000명이 넘었어요. 매달 1,000만 원씩 연금성 소득으로 상속이 되는 돈을 받는 사람이 1,026명이에요. 1,026명. 예? 어마어마한 거죠. 저. 자, 소득은 같아진다. 첫 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냐? 나도 물건을 쓰죠. 여러분도 물건을 써야 돼. 그죠? 물건을 써야지 얘기하니까. 물건을 쓰고 두 개의 그룹을 만든다 그랬죠. 이렇게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거야. 처음에 얘기하다 보면 뭐 별소리 다 합니다. 근데 괜찮아. 그냥 별소리 다 하는 사람 그래. 알았어. 너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 또 너도 그래? 알았어. 너 비키고 나 바빠 죽겠어. 그리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가입하는 사람이 생겨요. 저도 생긴 거예요. 처음에. 그래갖고 이렇게 생기다 보면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쓰겠죠. 화장지도 쓰고 화장지 품절나서 못 사. 이렇게 화장실만 다니나 봐. 난 이해가 안 가. 요새 갑자기 무슨 뭐 변비 있다가 애터미 그 저기 뭐야 그 뭐죠 그거 아 사전차피 먹고 이렇게 대변을 많이 보시는지 화장지가 품절돼 계속 하품 한번 하면 팔린다며 품절이라며 하품 한번 하면 그죠 미쳐버리겠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써야 안 써요 화장지 써야죠 화장지 떨어지 신문지 써요 화장지 써요. 화장지 써요, 그죠? 화장지 써야 돼. 그게 생필품이야, 그게. 예? 이게 생필품. 그러니까 생필품은 계속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많아져.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렇게 사람이 생기면 계속 써요. 제품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씁니다. 그럼 매일매일 정산하는 거야, 매일매일. 나도 이거는 누적은 한 번 누적되면 안 없어져. 평생. 그러니까 내가 30만 PB가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물건 또 사죠? 그거는 여기다가 누구 이름으로 사주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주다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저도 한 달이 걸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그죠? 화장지 써봐야 얼마 안 돼. 치약 써봐야 포인트가 얼마 안 돼. 그러다 보는데 쌓이겠죠. 계속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무한 시간. 응?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수당 발생하는 게 소실적 기준으로 해서 적은적 기준으로 해서 수당 발생할 때까지 무한시간 누적을 한다. 그래서 딱 돈을 받았어요. 그럼 빙고 그러면서 6만 원이 딱 들어오고 6만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날은 0이 되는 거야. 다시 시작이죠. 돈을 받았으니까. 다시 또 누군가 사면 또 축적이 되겠죠. 다음번에는 몇 명이 되겠어요. 더 짧은 시간. 처음에는 저는 한 달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주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막 3일에 한 번씩 빙고가 막기 시작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안 떠나고 소비자들이. 자, 이렇게.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맞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매일매일 있죠. 이렇게. 30만 포인트가 맞으면 매일매일 정산이니까 매일매일 6만 원씩 들어와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6만 원 그러니까 애게 그러죠. 그런데 매일매일 30만 포인트가 맞아. 그러면 저는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파트너들한테 만세 삼창 하라 그래. 만세 삼창. 이제 가난은 끝났어. 네 대의 가난은 끝났어. 우리 아들 때도 끝났어. 왜냐면 매일매일 30만 포인트가 여러분이 관여하지 않아도 맞으면, 일단은 소비자들 있죠? 나를, 이 알리는 사람도 네다섯 명씩 돼요. 예? 좌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얼마예요?
638, 31날, 31도 곱하면 얼마예요? 180만 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급수당이라는 게 있어. 그게 보름에 한 50만 원씩 나와요. 그거 이제 두 개 합치면 100만 원이죠. 에? 그럼 어떻게 돼? 일요일날 빼고 받으면 약 250만 원 돼. 250만 원. 250만 원이 매달 나온다. 매달.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요게 있죠, 요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매달 내가 관여하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와. 요거 없어갖고요. 공무원 연금 얼마 나와요? 200만 원 나와요. 한 요새는 좀 줄어가지고 20년, 30년 근무하면. 응? 응? 하여튼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 공무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250만 원. 근데 요게 제가 모란에 60평짜리를 임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센터를 갖고 있는데 얼마를 내냐면 250만 원을 내야 내가 매달. 가평 할아버지한테. 예? 그 할아버지는 그거 하나 사놓고 저한테 250만 원 따박따박 받고 거기서 가평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분이야. 취미생활로. 그러면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부자로 보였는지. 차라리 사서 하지. 차라리 사서 하지 그래 나한테. 그래서 얼마에 팔 건데 그랬더니 7억 달래. 7억. 7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건 매달 250만 원은 그죠. 그러면 7억을 지금부터 모아보기 시작해. 이제 7억을 한번 허리띠 질끈 메고 250만 원씩 내가 모아봤어. 매달 저축하는 거예요. 1년이면 얼마예요? 3천. 그죠? 10년이면 3억. 20년이면 6억. 20년씩 매월 250만 원 저축했는데도 6억밖에 안 돼. 아직 모자라. 그죠?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죠? 250만 원씩 20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못 모았어요. 여하튼 그런 큰 돈이에요. 요 정도만 돼도 첫 단계만 가도 어마어마하죠. 요게 이제 보통 평균 속도는 2년 반이에요. 애터미 전체. 애터미 전체 매일매일 30만 포인트 오토 판매사라고 그러는데 저 정도 되면 그 정도 만든 사람은 한 2년 6개월 걸린다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짧게 걸린 사람도 있죠. 저는 6개월 만에 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했고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한 사람도 있고 3년 만에 한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 일단 여기가 되면 배가의 원리로 커져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뜻인지 알죠? 기하급수 알죠? 이제 이렇게 70만 포인트가 되는 건 그렇게 순식간에 와버려. 왜냐하면 같이 알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대로 네트워크를 짠 사람. 그럼 70만 포인트씩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2만 원씩 들어와요. 12만 원씩. 이게 커지면 커져요. 예? 물론 우여곡절은 있어요. 가다 보면 우여곡절은 있지만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선까지 5천만 포인트가 오면 120만 원 이렇게 매일 주는 거죠. 매일. 예? 이 정도만 돼도 기가 막히죠. 이 정도만 돼도 3천만 원 돼. 이 수당만 해도. 예? 3천만 원이면 정말 쓸만해요. 왜 그러냐면 임대료로 들어오는 3천만 원은 쓸만해. 월급으로 들어오는 3천만 원은 쓸만하지 않아. 왜냐면 저축해놔야 돼. 노후를 위해서. 그죠? 반은 저축해야 돼. 반 이상을. 그럼 그 사람 소득은 얼마일까? 1,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천을 받고 있어도. 왜냐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돈은요. 애누리 없이 3천이에요. 그냥. 예? 자기 그냥 임대료처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요. 그래서 잘 입고 다니고 잘 살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해서 대신 상한선이 들어가면 다 120만 원으로 끝난다. 아이고 야 되게 시간이 팍팍팍 지나가네. 그죠? 말은 빨리 할 수가 없고. 그죠? 자 이해하셨죠? 후원수당은 이해하셨어. 후원수당은. 근데 여기서 더 이해할 것도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 얘기는 안 할게요. 점수 얘기하면 머리 치진나요? 어? 그다음부터 졸려. 저거 이게 나누기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졸려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거 복사해서 가서 보시면 돼. 물어보면 돼. 저게 뭐야? 애가? 저거 물어본 사람은 반드시 사업합니다. 저기 오늘 모시고 온 사람 잘 체크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조직이니까 직급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일곱 단계 직급이 있는데 판매사는 아까 그 후원 수당 있죠? 30만 포인트, 20만, 30만 포인트 이렇게 맞는 거를 이렇게 보름 동안에 이렇게 합산을 해봐. 보름 동안에 1일부터 말일까지, 예?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해가지고 요때 수당을 이렇게 주고 요때 수당을 이렇게 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좌측에 250만, 우측에 250만이 되면 판매사라 그러고서 보통 직급 수당으로 한 50만은 나와요.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 나오니까 두 번 나오죠. 250이 되려고 그러면 30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후원 수당 한 8번 받는 거야. 3, 8, 24니까. 그죠? 8번이니까 3만 원씩 8번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한 50만 원. 보름에 1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좀 이게 무르익으면 내가 판매사 하면서 판매사 한 명씩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때는 350, 400까지도 올라가요. 이렇게 소득이. 그리고 이제 판매사가 이제 둘, 나하고 똑같은 판매사를 좌우로 둘둘 만들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자기 직급에 있는 사람을 둘둘씩 만들면 돼.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은 이게 다 월소득이에요. 월소득 이렇게 요 정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는 돈이 있는데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해서 이렇게 매달이 아니라 달성할 때마다 이건 달성할 아까 그건 매달 주는 거고 이거 달성할 때마다 선물로 주는 돈인데 요 돈이 13억 6천만 원이야. 요걸 10년 만에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을 나누기 120개월로 하면요. 어떻게 되냐? 월 1000만 원 정도 저축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 예? 이렇게. 그리고 하고 또 다른 혜택들이 있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뭐 승용차를 지급한다든가 여행을 보내 주고 비서 뛰어 딸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운전기사 둘 두고 사무실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하급수의 원리예요. 제 거를 이제 제 거를 저걸로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기하급수는 표시가 안 납니다. 예?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에는 일을 죽으라고 뛰었는데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이때 다 포기하는 거야. 예? 그런데 일도 제일 힘들고 비행기 뜰 때 제일 에너지 많이 쓰죠. 근데 일단 뜨면 마찰력이 없어지니까 쫙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리가. 제 것도 소득을 한번 보세요. 제 소득이 늘어난 소득. 첫 달에 2012년 첫 달에 7만 원 벌었어요. 저는. 한 달 내내. 한 번 맞았어, 빙고가. 그 다음 달에 두 번 맞았죠, 14번. 14만원. 3월 달에, 그죠? 그 다음 달에는 판매사를 했어요. 이렇게. 어거지로 했어, 이때. 어거지로. 하면서 했어. 그랬더니 얼마 났어요? 110만원이 됐어요. 그죠? 자, 1년이 지났어요. 이러고서 1년이 딱 지났어요. 2012년 4월 달에 340만원 됐어요. 매일 빙고야, 매일 빙고. 그죠? 300. 매일 빙고가 맞았어요. 이건 오토 판매사죠,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됐고. 자, 그리고 또 1년이 딱 지났어. 오토 팀장이에요. 오토 팀장이죠. 이제 오토 팀장. 팀장 수당이에요. 이거는. 얼마가 돼? 팀장이 되니까 100만 원씩 들어와. 이렇게 수원 수당은 100만 원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700이 됐어요. 딱 두 배죠? 또 1년이 됐어. 딱 두 배네. 그죠? 이게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 예? 물론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장기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저는 비슷한 평균적으로 올라 로얄클럽의 평균적이에요. 평균.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균이에요. 중요한 거는 몰입이야. 몰입. 이따 성공의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몰입이야. 몰입. 설렁설렁 해갖고 안 돼. 설렁설렁 우리 회장님 그래. 설렁설렁 알아보고 설렁설렁 하다가 설렁설렁 그만둔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때 제대로 알아보고 안 하려면 그때 안 해버리고 말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에? 시작 딱 맞먹고 예? 이것도 일이에요. 일답게 제대로 해버리면 이대로 가요. 이렇게 기하급수로 가요. 자, 2017년에는 2500이 됐어요. 월 소득이에요.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찍어봤더니 2700이야. 그죠? 코로나 때는 올랐어요. 코로나 때. 예, 놀라야 돼 이때는. 왜냐하면 만날 수도 없는 때 이때 사람 진짜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근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또 2020년도 코로나죠? 코로나 때도 또 올랐죠? 올랐어요. 코로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나? 하여튼 3,500 이렇게 월소득이에요. 쓸만하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게 참 이상한데 하여튼 이렇게
이게 매달 들어오는 거야, 매달. 제가 일하든 안 하든, 예? 일하든 안 하든. 이 제 소득이에요. 주식 같으면 사야죠. 애터미 주식 같으면 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어. 자, 연봉으로 따져서 2019년도는 얼마요? 3억 2천. 이때 나이는 59세예요, 제가. 60세 때 3억 5천, 예? 61세 때 3억 5천 400. 나이가 먹을수록 소득이 늘어요. 이상한 회사죠? 다른 데는 어떻게 소득이 가다가 주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려. 왜 그래? 제 나이 때 되면 없어져 버려요. 제가 63세인데 오다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확 없어져. 아까 내가 잠깐 또 유튜브 잠깐 봤는데 대기업 임원이었어. 자기 회사인 줄 알았대. 임원일 때는. 자기 회사 같잖아요. 임원이니까. 그런데 임원의 길하고 오너의 길은 틀려. 딱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3개월 동안 자기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신나게 놀았대. 얼마나 좋은지 막 신나게 놀았대. 먹을 거 먹고 막 놀았대. 근데 퇴직금이 자꾸 줄더래. 긴장이 이제 그때 된 거야. 주는구나. 어이쿠, 큰일 났다. 그래서 직업을 알아봤어. 뽑아주는 데가 아무도 없네. 이력서 아무리 돼도 안 뽑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 하냐면 박스 싸고 있어. 6시간 동안 내내 박스 싸. 중간에 허리 한번 피는데 10초. 10초 쉬면 눈치 보여. 10초 이상 쉬면. 단순 노동.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게. 예? 뭘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분도 뭔가 꿈이 있어. 자영업 하려고 그래. 자기가.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죠? 위험해요. 다 성공하지 못해. 대부분 다 실패. 대부분은 실패. 그러면 더 나라고 떨어져. 더 나라고. 그죠? 그냥 차라리 직장에 다닐 걸. 이게 나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거기에 얼마나 이게 가능성도 있고 있죠?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야. 가능성. 저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죠? 예? 전혀 진짜 뭐 이렇게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품 못 팔아요. 솔직히. 우리 여기 초등학교 친구도 왔는데. 못 팔아. 못 팔아. 팔아본 적이 없어. 안 사. 그러고 내가 얘기하면 별로. 저는 그렇게 산 게 아니야. 저는 제품을 판 게 아니야. 정보의 가치를 팔았지. 예? 제대로. 우리 같이 부자 한번 돼보자. 이거면 끝난다. 무한단 게 온팽이 하나 나오면 끝난다. 나오면 끝난다. 그 얘기 한 거야. 그래서 세미나 가자. 세미나 가자. 이 얘기. 자, 인생 역전 했어요, 저는. 이런 고물차 타고 다녔어. 2014년도까지. 억대 연봉이 되면서 내가 K9으로 바꿨어요. 이때도 분위기 좋았어요. 이때도 폼 났어. 근데 이제 크라운 클럽이잖아. 그죠?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 벤츠 S클래스는 타야지, 그죠? 응? S560이에요. 2억이 넘는 차야. 말이 돼요? 60이 넘어가지고. 60이 63세야. 말이 되냐고. 이 상태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 타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예? 완전히. 이 상태에서. 멋있죠? 멋있어요. 이거 보면, 이거 우리 아들이에요. 늦둥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찍었어. 우리 집 찍었어. 나는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정말로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가난 지긋지긋해. 응? 돈, 용돈 우리 어머니 주다가 좀 더 준다고 들켜갖고 싸우고 마누라하고. 응?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좀 나도 꿈이 있어서 뭔가 해본데 계속 실패하는 거야. 응? 근데 애터미 덕분에 성공한 거야. 지긋지긋해. 탈출하고 싶었어, 저를 여기. 그래서 여기 탈출했어요. 송파 위례 신도시 앞 45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제 거예요, 이거는. 예? 예. 20억이 넘더라고, 올라갔고. 어? 깜짝 놀랐어, 나는. 예. 이제 이런 거, 좀 꿈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좀 딱 아까 꿈도 발표하겠지만. 비즈니스 타고 다녀요, 해외는. 여행 다닐 때. 멋있죠? 대접받아요. 계속 따라줘, 술. 미치겠어. 언제 집에 내가 잔이 비었다 그러고 와서 언제 왔는지 딱 따라. 그 스튜디오스 있죠? 그래갖고 또 앉아 쪽 먹으면 또 비면 또 와서 따라. 그래갖고 내릴 때 되면 막. 또 베트남이 좀 더워요? 더운 데다가 술 한잔 먹었으니까 막.
아휴. 근데 기분 삼삼하잖아, 기분, 그죠? 안 주봐, 안 주봐요, 이게. 이게 다 접시예요. 여러분, 그 알루미늄 같은 데 주잖아. 그냥 이코노미는 그냥. 그죠? 막,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 막. 요다 흘리고 막, 그죠? 아유, 저도 해봤어. 근데 편해. 그냥 다리 쭉 뻗고 있어도 괜찮아, 여기는. 휴일날 그냥 여행, 뭐, 시간 많으니까 저것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그죠? 골프도 치고, 골프 원래 안 쳤어요. 못 쳤어. 친 적이 없었어, 저는. 예? 골프 치, 영광, 어떻게 또 다 정확하게 안 해. 어, 그래. 맞아, 그 다리예요, 그 다리. 여기가 이제 그 백수해안대로 딱 있고, 아, 백합 쪽에, 백합 쪽 진짜 맛있는 데 있어요, 여기 가면. 그게 맛있는 거 먹고, 골프 치고, 또 여기 성공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또 있죠. 하, 진짜 좋아요. 그냥 한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여유 있게 한 번씩 치면, 그죠? 저번에는 그냥 다낭에 10일 동안 갔다 왔어. 그냥 골프만 쳤어. 아침에 치고 점심에는 여행 가고, 아침에 또 치고 점심에 여행 가고. 우리 이도구 총단장님하고 같이, 예? 노정구 단장님하고, 예? 같이 성공한 분들하고 같이 다녔다니까. 계속 그냥 또 가요. 우리 또 가. 월 1억 5천씩 지금 받아요, 이분. 비즈니스 사시다가. 이분은 9평 원룸에 살다가 지금 자기 건물 있어. 펜트하우스도 있고, 자기 건물도 있고.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10년 만에 다 바뀐 거예요. 우리 회장님도 50만 원 월세. 이 말도 잘 안 나오네. 50만 원 월세 살다가 지금 15년 만에 재벌 되신 거 아니에요? 생각 하나로. 그죠? 어. 그게 중요하거든. 꿈이 중요해. 꿈을 어떻게 꾸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거기서 모든 행동이 나오는 거고, 모든 결단이 나오는 거고, 모두 그게 나오는 거야. 행동도 나오고. 바뀌어. 잠재력이 막 올라와. 꿈이 있으면. 우리 다 성공한 사람. 여기는 뭐, 트럭 운전 하다가 올라온 사람, 닭 튀기다가, 평생 닭 튀기다, 면벽 20년이래, 면벽. 대부분 면벽 20년 하면 도가 통하잖아요, 그죠? 응? 근데 이분은 온몸이 다 딘 거야. 몇백 20년 만에. 그 뜨거운 기름에. 지긋지긋하대, 돈은 버는데. 근데 나와서 여기서 다 지금 크라운 클럽에 올라오셨어요. 그런 분들 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 많은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들이야, 지금. 다 평범한 사람. 요구르트 아줌마도 있고, 미싱사 아줌마도 있고,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어요, 여기. 각종 직업에. 다 평범한 사람들.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뛰어나서 이 사업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나도 상관없어. 애터미라는 회사가 다 받쳐줘요. 여러분은 그냥 안내하는 역할만 돼. 써보니까 좋더라. 이거거든. 딱 이제 자 성공의 길이야. 아, 너무 시간 팍팍 지나가는데 그냥 짧게 한번 할게요. 그냥 제가 경험한 대로 그대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절대 기적 일으키지 마세요. 제발 기적 일으키고 가는 사람이 가끔 있어. 포기하지 마. 제발. 어? 좀 쉬더라도 포기하지 마. 얼마나 억울해. 진짜 막 미신사 하던 아줌마가 7천원, 8천만원씩 벌어. 그 사람 나가서 스피치하려면 스피치도 잘 안 되는 분이야. 응? 여러분보다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했어. 그냥 그래도. 응? 꾸역꾸역. 그러다 보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거를 알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 좀 제발.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요걸 딱 아는 순간에 일이 쉬워요. 응? 근데 그 전까지 막 열심히 막 주구난방 하다가 막 저 비싸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하다가, 으아, 안 되네. 나라 안 되는 것 같다. 쟤는 됐는데 나라 안 되는 것 같다. 이러고 가. 정말 안타까워요.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원하는 일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죠. 고민해봐서 제 그리고 현실 점검을 해야 돼. 성공을 하려면 현실 점검을 해야 돼. 제 현실 점검이에요. 한마디로 대책 없는 상태였어. 자, 저 뒤에 보면 알죠. 뭐라고 써 있어요? 2011년 당시 51세예요. 제가 저 현실 점검을 하는 거. 여러분의 현실 점검을 해. 세상 현실 점검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저도 자신을 했어요. 공무원이야 우리 집사람. 아들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예? 재산 상태 판교에 29평 아파트. 이야, 있네 하나. 산네 대박이네, 그죠? 근데 전세 줬어. 왜 줬을까? 내가 들어가면 하우스포야. 절대 내 저는 전세 계약을 2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전세 사는 우리 집에 사는 전세입자한테 계약서 쓰면서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우리 집에 살아서. 예? 난 들어가 살 수가 없어. 대출 안 돼. 대출 이자를 낼 수가 없어요. 계약금만 갖고 한 거거든 저거. 예? 하우스포에 저런. 당시 그래서 성남시 구시가지의 빌라에서 전세 살고 있었어. 저거는 소유하고 있었어. 내 집이 아니야. 자 미래 먼 미래에 대출 갚으면 내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예? 근데 불가능해요. 그때 당시 관리소장 월급으로 불가능했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이에요. 그때 당시 300만 원 내외를 받았어요. 비정규직이에요. 부부 합산소득 한 월소득 한 700만 원 됐어요. 건강하면 60대 중반까지 할 수 있어요. 관리소장. 그 이후로는 노 해결 안 되겠죠. 저축 없었어요. 저축 땡 하나도 없어요. 재산.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최후 선택 방법이 저는 소방기술사, 소방관리사 자기 집 따가지고 급여 좀 올려보자. 예? 노후 준비 차원에서 요거 했었어요. 요거 하다가 우리 친구가 전달 받은 거예요. 80대 중반에 아버님과 70대 중반에 어머님 그때 부양하고 있었어요. 돈 모을 새가 없어요. 거의 저축 못했죠. 지금 이 상태야. 이때 애터미 딱 만난 거야. 꿈은 있어. 뒤집어졌을까 안 뒤집어졌을까. 보였어. 저 마케팅 플랜이. 저게 나야. 저게 막 나야. 막 임페리얼이 나고 막 왔다 갔다 해. 10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눈에 아른거리고 잠이 올까 안 올까. 잠 못 잤어요. 두 달 동안 한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자 저 상태에서 내 적금에서 애터미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랬어요. 애터미 해야 되겠다. 애터미 해야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 탈출하겠다. 그러면서 뭘 분석을 했냐. 애터미가 사기꾼이 아니냐. 봐야 되죠. 여러분이 소비할 거면요. 물건 쓰다가 회사 없어지면 안 쓰면 돼.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고 몸을 담을 것 같으면 정확히 알아봐야 된다고 정확히. 이때 설렁설렁 알아보면 안 돼. 이때는 제대로 어디 가서 동네 세탁소 아줌마한테 절대 물어보지 말고 여기 전문가들한테 예? 정보 없는 동네 저기 미용실 아줌마한테 물어봐. 이거 누가 했다가 망했대. 누가 했다가 또 그만뒀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어? 이런 거. 그런 거. 그거는 호프집도 하다 보면 망하잖아. 그죠? 에? 망한 사람 얘기 들어요? 성공한 사람 얘기 들어? 성공한 사람 얘기 들어. 제대로. 그러면 여기 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세미나장에 가면. 여러분이 성공해야 우리가 성공하기 때문에 잘 알려주,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예? 과연 팔릴 제품인가 아닌가. 저처럼 써봐요, 이렇게. 저 구두 많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취급할 아이템이니까 얼마나 부드러운가. 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리고 내 신발 벗겨, 나랑 발 같으면, 자, 이거 한번 실어봐라. 260이다. 한번. 부드럽네? 나도 하나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실어봐야 알지, 내가 실어봐야. 그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확신. 아까 다 얘기했죠. 성장 잠재력이 있는가. 100년 기업인가. 요걸 잘 알 수 있는 거 윤정구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초비화 시대의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머리는 좀 지진 날 거예요. 같은 거나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안 읽어도 돼. 이거 안 읽고 읽지 않아도 돼요. 이거 읽다가 또 그만두는 사람 있으니까 또 안 돼. 그냥 저기 유튜브 회장, 유튜브 봐요. 유튜브. 회장님 강의 좀 주세요. 회장님 강의. CEO에 대한 확신. 이 강의 좀 들으시면 알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마케팅 플랜, 금방 얘기했죠? 글로벌 원 마케팅을 무한당에 100% 공유해요. 100%. 그 다음에 성공 시스템에 대한 확신. 성공 시스템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애터미의 특징 중에서, 이게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야. 회사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회사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회원이 막 1,000명, 사업자가 1,000명이 생기고 500명이 생기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세미나를 다 주최하셔야 돼. 여러분이 빌리고 장소 대관하고 양재구 덕혜기 호텔 있죠? 대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 미리 넣고 여러분 돈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2,000명으로 잘라. 그 들어간 돈에서. 그럼 만 원씩 받아야 되겠죠? 만 원씩. 2,000만 원 될 테니까. 만 원씩 받아. 그리고 어떻게 리더들한테 너 백장 날아줘야 돼. 강제로. 예? 소화 못하면 날리는 거예요 다. 그죠? 그날 세미나 열었는데 비가 와버렸네. 바지 안 와버렸네. 그러면 날리는 거야. 1,000만 원 그냥. 예? 무슨 뜻인지 알죠? 그걸 여러분이 해야 돼. 근데 회사가 하잖아.
여러분 비용 부담 없어요. 거기에 강사 누구 세울까? 교수는 누구 초빙할까? 영상을 어떻게 띄울까? 이거 매일 고민해야 돼. 매일 고민하다 강경화로 죽어. 그거 잘못하면. 어? 피곤. 그래서 강경화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 네트워크 사업하다가 머리 지진나갖고. 저 그거 한번 나 그건 못해. 나는 못해. 못해. 다 돈 이 무한당기고 어쩌고 해도 안 돼. 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 안 해. 그런데 회사에 해줘서 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어머니 아줌마들도 다 성공하는 거야. 그냥 다 성공했네. 다 그래. 근데 마케팅 해보려면 나가서 마케팅도 못해. 지금도 그냥 로얄클럽 멤버가. 에? 안 돼. 근데 괜찮아.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비전이야 이게. 에? 그러니까 좀 하셔라. 나 무조건 하셔라 이거야. 무조건. 애터미. 이거 다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요것만 파악을 하셔야 돼. 정확하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된 회사 시스템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 요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처음으로 만들어봤어. 안 만들었어. 내가 만들 수가 없어. 내가 PPT 못 만들어요 제가. 근데 어릴 밤을 새우면서 내가 이번에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만든 거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엉망이잖아. 뭐 괜찮아. 딱 보면 뭐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죠? 그냥 없어. 상상으로 여러분 상상으로만 해.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랬죠. 벼룩 갖다 이렇게 위에다 투명한 데다가 이렇게 탁탁 쳐놓으면 머리 팍팍 찍다가 머리 아프니까 코까지만 뚜껑 열어놔도 코까지만 뛰어. 여러분 그러고 살았어 우리가 다. 잠재력이 무한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인간이라고 태어난 사람들 다 갖고 있어. 하고자 하면 다 갖고 있어. 다 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지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꿈만 꾸면 그 꿈을 꾸려고 노력하고 계속 간절하게 하고 될 때까지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끝나버려. 원래 저도 했으면 그것이 될 때까지 했으면 됐을 텐데 하다가 포기해서 그냥 안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그렇지 판검사로 지금 있을 텐데 말이야 옛날에. 여하튼 그랬단 말이야 저도. 근데 포기해서 그래. 포기해서 포기 안 했으면 됐는데.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 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머리를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어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야 되는 뭐든지. 이런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이런 걸 알지 말고요. 저는 다 아는데 여러분 저거 설명하려면 시간 금방 지나가니까. 하여튼 제인 엘리어트 실험이 있어. 갈색 눈과 파란 눈 실험하는 게 저게 뭐냐면 설명하려면 길어. 넘어가. 성공과 실패는 객관적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관적 기대. 내가 예?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이론도 있고. 여하튼 그리고 나는 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딱 회사 파악됐어. 마케팅 됐어. 제품 됐어. 그러면 이거 무조건 내년에 모르는 사람한테 거절당한다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거 없어요. 그거는 이 등신한 네가 뭐 이렇게 못 알아보냐. 아이고 이거 더 등신이네. 그러고 내가 계속 그러고 다녔어 그냥. 에?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 뭐 거기에 흔들릴 게 뭐 있어.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야. 에? 이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된다고 하면 돼요. 그냥 반대 주변에 반대가 한둘이에요. 집사람도 반대하고 다 반대해. 우리 동생도 반대하고 다 반대. 그거 다 들어주면요 여러분 할 거 하나도 없어. 호프집도 못해. 에? 미용실도 못해. 그거야 가게가 몇 개인 줄 아냐. 여기 동네만 해도 17개다 막 이러고. 미용실 지금 막 자격증 딴다 그러면 하지마. 저 관리소장 자격증 하지마 그래. 관리소장 지금 만 명도 넘게 남았어. 야 그거 언제 들어가냐 너 막 이러고 지금 반대한다니까.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해.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게 신념이고, 그거예요. 그게 성공의 핵심이에요, 핵심. 다 할 수 있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주저앉았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성공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부터 성공을 해야 돼. 조금씩 성공 경험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간절함을 가져야 돼. 정말 간절함. 아까 내가 그랬죠. 지긋지긋하다고. 예? 몇만 원 더 준다가 몇만 원 더 주다가 싸우고 말이죠. 어? 같이 회식하면 우리 가족끼리 회식하면 구두구이나 묶고 앉았고. 장사위는 가서 한 방 써야 되잖아. 한 방 잘못 썼다가 바가지 뒤기 며칠 동안 바가지 긁히고 말이죠. 그게 말이 되는 삶이냐고 그런 게. 에?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폼은 멋있게 살고 싶은데. 에? 옷도 좀 멋있는 거 입고 싶고 그냥 사고 싶은 전자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지금도 막 사고 싶어. 막 요번에 비전 저기 아이패드에서 비전 만든 거 아세요?
영화관처럼 보이는 거야, 막. 500만 원이야. 막 들어오는데 바로 살 거야, 내가 그거 딱. 그냥. 진짜, 응? 어? 얼마나, 그거 사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 그죠? 응? 어? 다 사고 싶죠? 옷도 사고 싶잖아. 왜 목말라? 바로 끝낼까요? 조금 더 할까? 네?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조금만. 간절함이 있어야 돼. 정말 간절함. 자, 인생 시나리오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저거 쓰면 되게 유치하거든요. 쓰니까 쪽팔려서 못 쓰겠어. 쪽팔려서. 카니발 썩은 거 갖고 다니는 놈이 벤츠 S 클래스 500. 딱 그러니까 옆에서 쳐다봐. 어. 니가 뭐 그거 이럴까봐. 근데 써야 돼. 네? 쓰고 계속 봐야 돼. 저는 저거 살 때요 어떤 말아요? 차를 사기 전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얼마나 화장실 앉을 때마다 봐. 그러니까 그 매뉴얼 있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운전 바로 해버렸어 저는. 네? 외워지니까 그냥 내 차가 틀으니까 또 처음 들어오는데 처음 샀는데 내 차야. 계속 그 꿈을 꿈꾸는 거야. 요새 동영상 많이 나오거든 차도. 네? 색깔별로 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집 수도권에 병원, 백화점, 산 가꾼 그 100평 내외 마당 있는 집. 어딜까? 여기 가면 있어. 어딘 줄 아세요? 에? 아니야, 여기 말고 여기. 미금역. 서울대 병원 옆에. 에? 어, 거기서 제일 큰 평수 하나 이제 박 봐둘라고 내가. 에? 우리 집 팔고 오면 아마 조금 더 주면 될 것 같아.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연수원 하나 만들 거야. 말은 연수원이야. 수도권의 천평 내외, 이렇게 산 포함해서 같이 싸게 살고 산 포함해서 너무 모르면 안 와. 우리 친구들 놀러 안 오니까. 파트너도 놀러 안 오니까. 파트너 초대 세미나실도 만들고. 무료 명상센터. 마음 좀 아픈 사람 좀 쉬다 가려고 파트너도 그렇고 이렇게 좀 종교를 떠나서. 저는 종교 다 좋아하니까. 예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부처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하기 때문에 뭐 누구 와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 와서 이렇게 좀씩 마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시대가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 좀 쉬다가 가라고 이렇게 무료로 그냥 맨발 걷기. 맨발 걷기 좋대요 건강에. 그래서 거기다 황토길 쫙 깔아갖고 이렇게 가서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내 개인 요양원이야. 나 이제 80 넘었고 90 넘으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그런데 그, 나, 저기, 요양원 가기 싫어. 차라리 안락사 시켜줘. 나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스위스 가서 안락사 시켜줘.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얼마나 고통받고 살아. 그치? 차라리 내가 해놓으면 요양사 이렇게 불러 24시간 코치 하게끔 하고, 그죠? 어, 그렇게 하면 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산 보고 이렇게 있다가 가면은 얼마나 좋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꿈이야, 저게. 응?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응? 벤츠는 마이바흐 3억 아내에게 벤츠 E클래스 사주기 70 이후에 운전기사 두기 운전하다 망가지면 내가 큰일 나니까 70 이후에는 운전기사 두기 그때 임페리얼 돼 있겠지 그죠? 자 개인 PT 받기 6팩 만들기 야 꿈도 커 그죠? 아직 디팩이에요 저거는 지금도 디팩인데 어, 조금 들어간 디팩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 PT 좀 받고 있어가지고 뭐 언젠간 되겠죠 그죠? 어, 열심히 하니까 될 것 같아 어. 골프 회원권 구입해가지고 좀 마음대로 좀 치고 이렇게 수도권에서 양가 부모님 노후가 편할 정도로 모든 것 물질과 마음 모두 다 지원할 것 수도권에 34평 합평 사주기 원하는 공부 지원하기 며느리 손자들에게 원하는 것 해주기 일단 저 세 번째가 제일 좋아 에? 우리 집 우리 아들 둘인데 아들 며느리 딱 생기면 제가 다 해줄 거야. 옷도 예쁜 거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냥 다 사줄 거야 제가. 아주 이뻐해 줄 거야 아주 내가. 그리고 손자는 한 다섯 명씩 낳았으면 좋겠어. 그냥 바글바글했으면 좋겠어. 응? 내 용돈 팍팍 줄 거거든. 월 1억씩 나오는데 뭐 못 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어, 팍팍 주는 거지. 응. 지금 벌써 하나 사놨어 우리는. 우리 첫째 아들 거는 사놨어 이제. 재개발 지역. 에? 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국내 여행, 해외여행, 원할 때 원하는 장소, 원할 때 원하는 장소 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전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여행 시 온 가족 비즈니스 클래스 태우기. 에? 비즈니스 클래스 타야 돼.
나는 전번에 나는 나만 있잖아. 나만 비즈니스 타고 우리 아들하고 아들 둘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코노미 타겠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왜 이코노미 태웠냐? 반대했어. 처음에 애터미 할 때. 그래갖고 벌로. 우리 저기 그 우리 두 아들은 젊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호텔은요. 거실이 좀 있는 호텔 있죠. 그걸 로얄 스위트라고 그래 그런 게. 에? 그런 호텔에 묵어야 좀 편해요. 여행 가도 편해. 그냥 각 딱 져 가지고 침대만 딸랑 두 개 있어. 숨도 못 쉬어. 막 그런 데 가면 여행이 진짜 힘들거든 그거. 에? 그러니까 좀 거실도 있고. 요번에 저기 저 어디야? 저 이름도 잊어버렸다. 거기 하여튼 남해안에 호텔 멋있는 건데. 에? 하여튼 로얄 스위트로 주세요 그랬어. 그냥 막 아무 생각 안 해. 로얄 스위트로 주세요. 여기서 제일 넓은 거 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방이 큰 게 두 개 있더라고. 그래서 거실 큰 게 있고. 예? 그리고 얼마나 그리고 해변이 딱 보이는 대로 주세요. 저는 해변 안 보이면 안 봐. 예? 그래서 해변 보이는 데 주세요. 그래 갖고 그 가족 여행 갔다 왔어요. 뭐. 호텔도 이렇게 그리고 가족 모두 골프에 다 못 쳐도 상관없어. 그냥 땅바 뒷땅 치든 앞땅 치든 상관없어. 그냥 같이 즐기면서 대화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을까. 4시간 동안 대화하면 그죠? 가족들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 뭐 프로 선수 할 것도 아닌데 내가 그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책 읽기 3,000권 꿈도 커 그죠? 그래 그동안 그래도 읽은 것이 있어 갖고 하여튼 뭐 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하여튼 열심히 이제 보고 있어요. 자서전 쓰기. 와, 꿈도 커요, 그죠? 자서전 쓰기. PPT 스스로 만들기. 오늘 했어, 이거 하나. 이제 이건 진짜 내가 한번 해봤는데. 좀 멋지게 만들기를 해야 돼, 이제. 정말. 예? 영어, 중국어, 회화 가능하게 하기. 하여튼, 이렇게 나의 성장도 적어놓고. 그리고 좌우 파트로 오토 임페리얼 두 명씩 만들기야, 제가. 마지막에. 예? 여기 또 들어올 저기 팀 누가 될지 몰라. 오토 임페리얼. 지금은 순서가 없어. 누가 덧바를지 몰라. 아직은 게임 시작한 거 아니니까. 말 잘 들어야 돼, 나한테. 농담이고요. 하여튼 목표 설정을 해야 돼. 꿈과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저거 말고도 전 많아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로얄 클럽 입성,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리더스 클럽 입성, 단기 목표, 오토 판매사 달성. 보통 저 날짜는 저렇게 저 정도면 돼요, 원래. 매일 목표. 제일 중요한 건 매일 목표, 에이코와 실천하는 거죠. 그죠? 계속. 책 읽기, 동영상 실천. 이걸 할 수 있잖아. 그죠? 늘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자장력제 행동 습관. 그 중에서 다섯 가지 중요한 걸 뽑아놓은 거예요. 이번에 GSMC에서. 결단.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거절당했다고. 스폰서가 사업 그만둔다고. 나까지 그만두고. 파트너가 그만둔다고. 나도 그만둬. 정말. 그건 뭐예요? 그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야. 처음에 자기가 확신했어. 봤어. 애터미 봤어요. 그죠? 정확하게 봤어. 분석하고 될 일이야. 그러면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될 때까지. 누가 그만둔다고. 그 사람이 내 인생 사라져요? 스폰서가 내 인생 사라져요? 파트너가 내 인생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누가 지켜주는 게 없어요. 저런 마음 갖고 내가 웃음꽃이 피는 가정을 만들겠다.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어 놓겠다. 근심 걱정 없는 가정을 만들어 놓겠다. 예?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 주변 싸움을 확 주도해 나가라잖아요. 거절 상관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파트너 안 생깁니다. 이거 어떤 사람 있어? 오늘은 할까? 오늘 잘 되니까 할까? 내일은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니까 정체야. 할까 할 때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말까 하면 쑥 빠져나가고 할까 이렇게 안 돼. 나 입에서는 절대로 파트너가 보는 앞에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스폰서한테도 마찬가지야. 스폰서한테도 맨날 이거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 그러면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스폰서 얼굴 보기 힘들어. 파트너는 스폰서 얼굴을 보면서 크는 거야. 에? 스폰서 눈을 보면서 크는 거야. 그래야 눈 커져요. 안 커, 조직이 안 커. 그러니까 스폰서가 오게끔 해야 돼. 맨날 그냥 뭐가 아니야. 맨날 그러면 뻥이라도 쳐. 그냥 뻥이라도 쳐. 우리 잘 돼요. 끝내줘요. 막.
다 내가 볼 때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막 어떤 데는 막 끝내주대. 막 어이구 곧이어 막 날아갈 거예요. 스폰서님 막 이래. 거기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막가 거기는. 응? 근데 잘 되고 있는데도 아이고요 아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막 이래. 가면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냥. 그러니까 안 봐. 안 가려고 그래. 다 갖춰져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 예? 그리고 대가 지불하겠다. 그죠? 없는 거 하려는 거 아니야. 대가 지불 뭐예요? 좋은 제품 싸게 써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세미나 한번 가보자. 거절하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예? 저한테도 온 게 1년 동안 걸렸어요. 절. 예? 1년 동안 얘기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이 꼴 저 꼴 꼴값이 수당값이 수당 꼴값이 수당이라고 했어. 수당이 꼴값이다. 꼴값. 이 꼴 저 꼴 별꼴. 별꼴 중에는요 스폰서도 포함이야. 응? 그러니까 스폰서 그 스폰서하고 싸우지 마. 그냥 인정하고 말아야 돼. 응? 파트너하고 싸우지 마. 인정하고 말아야 돼. 싸워서 다 내보내. 왜 고객들을 내보내냐고. VIP 고객들 아니에요 사실상? 와서 써주겠다는데 왜 불만사항 좀 들어줘요. 그냥 들어줘. 그냥 들어줘. 그리고 놔두고 가려잖아. 놔두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놔두고 가면 돼. 놔두고. 어? 왜 자꾸 그냥 뭐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냐고. 어? 포도송이 다 자기한테 맞는 파트너만 있으면 여러분 맞는 파트너만 있으면 매출대기밖에 없어. 전부 다 가지대기. 잎사구 하나도 없어. 다 떨어져 나갔고. 겨울이야. 맨날 찬바람 쌩쌩 불어. 그냥 거기 그동안은. 그 그룹은. 그냥 내비둬. 회장님도 내비두고 가려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급하면 찾으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말 잘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요? 말 잘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실력 틀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순간에 확률 게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확률 게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데리고 그러잖아. 계속. 그죠? 이런데. 그래서 싸우지 마.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싸우러 나왔어요. 가난하고 싸우러 나왔어요. 가난하고 싸워야 돼. 가난하고. 진정한 적은 가난이야. 여러분 가난. 하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진짜 적은.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와 파트너는 싸우지 말아요. 우리 회장님 그러셨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믿지 말라. 어? 사랑하래 그냥 사랑. 어? 사랑하면 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죠.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파트너를 사랑하시면 무조건 성공해. 여기 태도 있죠? 이 태도, 애티튜드가 이 단어만 유일하게 이 순서대로 A가 1번이죠. 이거 100점이 딱 나오는 거야. 유일하게. 모든 단어 중에서.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았어, 이렇게. 그죠? 신뢰. 20점. T야. 그러니까 20번째 있어. Trust. 중요하죠. 무신분립이라고 그랬죠.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요. 쓸 수가 없어. 신뢰 비용이 비신뢰, 신뢰하지 않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스폰서가 뭐 합시다 그러면 신뢰하지 않아. 그러면 아, 저 새끼가 또 무슨 짱구를 굴리지? 이렇게 생각, 아, 말은 좀 잘못 나갔어요? 잘. 이렇게 말을 줘. 제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말을 좀 사용합니다. 근데 여하튼, 재밌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하튼,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그러면 시간 걸리죠? 어? 그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해보자.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신뢰가 없어서 그래, 신뢰가. 예? 신뢰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스폰서 파트너 간의 신뢰가. 그래서 이 사업은 혼자, 내 자영사업이기도 하지만은 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 그리고 인간의, 그죠? 사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수단으로 파트너를, 내 수단, 성공의 수단으로 사귀면 안 돼. 그 파트너의 진정한, 이거는요, 알아, 다. 알아, 차려. 절제, 자제. 선택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극과 반응 사이가 긴 사람. 예? 그 사람이 가슴이 큰 사람이에요. 어? 그냥 팡 얘기하면 동물들은 뭐라고 밥 먹을 때 발 차고 꽉 물지, 그냥. 예? 발음과 자극 사이가, 자극과 반응 사이야. 만약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없어. 근데 이걸 넓히는 훈련을 해야 돼, 이거. 이거, 예? 이걸 넓힐 때 넓어지면 여러분이 그룹이 커져요. 그룹이. 재심 압력 제일 높죠? 재심 압력 제일 높아. 이거는,
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파트너가 없어도 와야 돼, 원래. 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 파트너가 모시고 올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대주고 엑스트라가 돼주고 서로 엑스트라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 근데 전부 자기 파트너 없어 안 하고 자기 파트너 있을 때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쳐. 예. 자, 그래서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남의 얘기 이렇게 들어야 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묻는 자는 5분간 바보가 되지만 묻지 않는 자는 영원히 바보가 된다. 그죠? 멋있는 말이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자세한 사항은 있죠? 이거는 실무적인 얘기예요. 실무적인 얘기는 금요일 날 로얄마스터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저번 지난 만남과 초대해서 가겠으니까 다음 강의는 이제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정말 중요한 강의도 이게 목요일 날 여기 이제 센터에서 또 해요. 그러니까 그때 자세한 사항들은 좀 드세요. 저는 아웃라인만 좀 말씀드렸고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강의로 오늘 여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